다 양쪽 다 편안함을 느끼는데 풍선만 없을 뿐이다. 아하. 고민 상담 되나요? 아니요. 고민 상담하지 마세요. 예. 상담 비용 주실 거 아니면 상담 안 받겠습니다. 아, 상담 비용 받을게요. 상담 비용 주시면 제가 진짜 전화로 고민 상담 해드릴게요. 예. 상담 비용 주시면 하겠습니다. 상담 비용 얼마 정도면 될까요? 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상담 시간 뭐 3분으로 뭐 제한을 두고 그러진 않을 거고 그냥 뭐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 그럼 그 전화로 나의 문제점 세 가지는 얼마임? 뭐 상관없어요. 그것도 그게 본인의 고민이 될 수 있으니까. 코트의 방송 방향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장난치는 거 아니고 심각합니다. 심각해도 상관없어요. 예, 심각해도 상관이 없고 상담 비용을 일단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쇼부를 보고 그러고 상담 비용을 받고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어때요? 저 전화 인터넷 전화 아직 안 끊었거든요. 혹시라도 전화 데이트 할 거를 생각을 해갖고 아마 번호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게 예. 있네요. 번호가 있어요, 아직도. 번호가 있는데 화면에다 번호 띄우는 거는 내가 이게 지원한나 랄프가. 아닌데 이거는. 제가 자막으로 따로 띄워드리면 되는 거니까. 자막으로 따로 띄워드리면 되는 거니까. 예. 상담 비용을 일단 좀 쇼부를 봅시다. 예. 고민 상담 전화. 고민 상담을 BJ한테 하노. 왜요? BJ인 거 뭐 잘못됐나요? 사람마다 다르지. 그리고 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진중함이 좀 보이는 사람이라면 진짜 친한 친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부모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예. 누구보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고 내 고민의 무게를 좀 같이 들어줄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괜찮죠. 거기다가 상담하는 사람이 상담사가 말도 잘한다. 예. 그러면 괜찮은 거죠. 객관적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상담 비용을 200개로 합시다. 예. 200개. 쏘시고 전화 거시면 됩니다.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오랜만에 또 전화를 또 해보네. 고민 상담 전화. 그래요. 고민 있으시면은 아시죠? 예. 빵 키모지? 와, 우리 첼시 사랑님. 첼시 사랑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예. 고민 상담 전화는 제가 200개를 받고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전화하시는 분이 뒷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그 번호만 제가 받으면 되잖아요. 예. 이거 자주 오는 기회 아닙니다. 최대한 지금 오늘 되게 방송 분위기가 차분해요. 차분하고 좀 뭔가 경청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 뭐 본인의 목소리가 손출된다는 것만 뭐 감수하시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200개로 쏘시고 전화를 제가 받을게요. 예. 알겠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만두 먹고 바로 오시라 하는 거죠. 전화 데이트 잘 안 하는 거 아실 거예요. 한때 하다가 지쳐가지고 안 했어. 너무 개놈의 새끼들이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쏜 게 200개가 넘는데 어렵나요 그게? 왜 어제 내린 눈으로 자꾸 눈사람 만들어 달라고 칭얼거리세요? 예. 예? 어제 내린 눈으로 왜 자꾸 눈사람을 오늘 만들어 달라 그래요? 다 녹았는데 또 이 말 하게 만들어요? 예? 아유, 또 호기롭게 컨텐츠 제안은 했지만 또 참여할 만한 그건 또 아닌가 보네. 그럼 저 사람 제외하고 혹시라도 고민이 있다, 누구보다도 잘 들어줄 것 같다, 예, 그런 신뢰가 있다 그러면은 예, 고민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컨텐츠 하기 전에 우리가 오프닝 토크 할 때 옆에다 좀 약간 메뉴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이런 것도 옆에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 저 200개 쏘면은 진지하게 내 얘기 들어주는구나, 오케이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는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코트 니는 내 몇 안 되는 친구라고 믿었는데 고마웠다 그동안. 그래, 니 알아서 해. 내가 뭐 강퇴나 블랙 안 하면 제가 막 기분 되게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예,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약간의 방송에서 트러블이 있었다, 근데 내가 강퇴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내가 다 저 받아들일 수 있는 편. 아무튼 랄프가 만두 사오기 전까지 고민 상담하실 분들 계시면은 말씀 200개 쏘시고 예, 전화 제가 띄워드리는 번호로 전화하시면은 뒷번호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전화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인만두도 맛있긴 한데 지금 이 시간에 연대가 없어서 갑자기 만두가 먹고 싶네. 평양냉면 먹고 왔는데 오늘 방송도 뭔가 평양냉면 같네요. 평양냉면의 최고의 칭찬은 노잼인데, 진짜 맛이 노잼이야. 그게 최고의 칭찬이야, 평양냉면은. 그럼 내 방송 노잼이란 얘기야? 컨텐츠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좀 잔잔하게 소통할 때는 좀 노잼으로 느낄 수 있지. 평양냉면 나는 국물 맛이 걸레밥만 나던데 걔 걸레방송이네. 말씀을 좀 지나치신데 예, 조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살짝 선 넘을랑 말랑이야 지금. 저도 오늘 평양냉면 먹고 왔어요. 오늘은 오슈 할 게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꼭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만두를 랄프한테 심부름 시켜서 만두가 오면 만두 먹고 그러고 3시 안에 시작하지 않을까?
그 진짜 어떤 고민이든지 상관없거든요. 뭐 연애도 되고 앞으로 진로 고민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 나이대가 여러분들 세대가 제일 고민이 많을 때인데 고민은 있고 이게 무료 상담이라면은 진짜 전화 걸고 싶은데 무료 상담이 아니다 보니까 돈도 없고 고민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때려치시죠. 예, 그러면 때려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받아야만 하겠어. 무료로 상담해주고 싶진 않아. 무료 상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난 생각해. 뭐든지 어떤 고민이든지. 나도 2만원 주면서 고민 상담하고 싶지 않은데 차라리 그 돈 치킨 시켜 먹고 맞지? 그럼 치킨 시켜 드세요. 만 개도 받으셨는데 오늘 무료 급식소 운영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무료 급식소라는 거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 노숙자분들이나 진짜 삶을 영위하기 힘든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은 팔다리 멀쩡하고 젊은데 쉬었음 세대잖아.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어떤 복지를 해줘야 돼? 지금 각자 인터넷 방송 본다는 거는 다들 인터넷이 안 끊기고 핸드폰도 있다는 건데. 아니 아니요. 사이버 노숙자입니다. 지하철 와이파이로 봐요, 저는. 근데 뭐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이버 노숙자. 그냥 이렇게 저 뭐야 잔잔바리 소통이나 하면서 만두나 기다립시다. 예. 제가 봤을 때 또 이거 또 누가 200개 쏘고 갑자기 또 저 고민 상담 신청할 것 같지가 않아요. 쏠까 말까가 진짜 고민이 된다. 고민이 될 때는 해보세요. 예. 해보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제가 그리고 고객 만족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고민 상담이 다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에 물어볼게요. 혹시 내가 고민 상담 해준 이게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됐나 물어보면은 그 만족도의 평점을 또 남기는 시스템으로 가볼게요. 예. 전화로 쏠지 말지 고민 상담 먼저 하고 쏘면 안 되냐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아 너무 도움 많이 됐는데 이게 2만 원을 지출하기에는 좀 뭔가 네, 내 지갑 사정이 너무 좀 아쉬워서 예, 고민 상담은 상담대로 받아 처먹고 예, 도움은 도움대로 받아 처먹고 그러고 이제 예, 지출은 또 안 하려고 하는 무지출 세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안 합니다. 아 저도 안 믿어. 여러분들이 저 안 믿으면 저도 안 믿죠. 저 여러분들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상담해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코트님이 상담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도 잘하시고 조리 있게 말씀하시고 어휘도 좋으신데 나름 학력에 비해서 이렇게 인터넷 방송도 오래 하고 뭔가 나름대로 뭔가 좀 통찰이 있는 사람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그 고민이 좀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반면에 이게 막상 고민 상담했는데 너무 창렬이라 2만 원을 그냥 공중분해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고민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때려치세요. 저도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랄프가 사오는 만두 처먹고 말지 여러분들 지금 자꾸 이렇게 2만원 쓸지 말지 막 이렇게 일생일대 고민을 한다? 그냥 꺼지세요. 안 해요. 안 하겠습니다. 저도. 예, 아 진짜 이거는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습니다. 예, 그냥 만두나 처먹고 컨텐츠 즐겁게 합시다. 예, 상담 무슨 상담입니까? 예, 본인에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지출을 망설인다?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안 그렇습니까?
그래, 만두나 먹자. 내가 2만원 나한테 지출하고 고민상담 해주는 사람한테, 컨텐츠 참여한 사람한테 내가 엄청 심하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나 보네.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재능이 있고 저런 재능이 있는데 막상 하려니까 좀 고민이 돼요. 이런 병신 같은 새끼를 봤나 내가 이럴 것 같아?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예. 아 진짜 한 명만 딱 물꼬를 튀면 되는데 절대 안 그래. 여러분들 무시하고 여러분들 깔보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내 시청자인데, 예, 내 시청자인데 내가 그렇게 하겠냐고. 고민상담하면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렇게. 내가 너무 장난을 많이 치나? 그렇게 신뢰가 없다고? 야, 좀 진짜 컨텐츠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에. 한 명 무료 체험해서 샘플링을 좀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200개 쏠 수 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무료 체험으로 너무 만족감을 줬는데 그 뒤에 할 사람들이 아 쟤는 무료로 했는데 나는 2만원 내고 해야 되네. 아, 안 해. 이럴 거야. 그래서 죽어도 받아야겠어. 죽어도 받아야겠어. 아 근데 이게 고민 상담이 자꾸 뭔가 인생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사람처럼 그런 뭔가 정말 그 천기누설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뭔가 흘러가는데 대단한 건 아니야. 고민 상담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랜은 무엇인가 제시를 해주고 이게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다. 또 이렇게 또 위로도 좀 해주고 그러게 고민 상담이지. 내가 지금 당신의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그 사상팔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예. 맞아, 맞아. 내가 참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긴 한데 좀 아무래도 좀 2만원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개시도 못하는구만. 아이키 뭐지? 나왔다. 고민 상담입니다 형님. 이 와중에 우리가 이런 뭔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분명히 결제를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역시 나왔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화 상담을 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진짜 뭐 천기누설 그리고 뭐 인생의 어떤 대단한 플랜을 제시해주고 그럴 어떤 뭐 워렌 버핏 같은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들어드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만 있어 보자. 이어폰이 어딨지? 이어폰을 쓰고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어폰을 좀 끼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라이프한 전화 한번만 해볼게요. 모든 세팅은 라이프를 거쳐야만 내가 조금 만족을 하는 사람이라서 전화 한번만 해볼게요. 만두 오는데 얼마 걸리나고. 저작권. 어디니? 주사장이 다 왔어요 이제. 아 다 왔어? 올라와서 이어폰 좀 저기 세팅 좀 해줘라. 전화 데이트. 전화 데이트 좀 세팅 좀 해줘.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뒷번호 네 자리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200개 쏘신 분. 네. 뒷번호 네 자리만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내고 기다려야 하노. 심기를 거스르는 채팅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예, 제가 오늘 유하게 넘겨드릴 테니까, 되도록 제 심기를 거스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제가 모든 권력이 있는데 대적하려 든다. 그러면 알량한 방구석의 권력으로 마우스 클릭 딸깍 두번 딸깍딸깍으로, 예, 저와 연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좀 조심하세요. 예. 뒷번호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뒷번호. 뒷번호 네 자리. 그 번호만 전화를 받을게요. 제가 번호를 띄워드리면은, 이어폰 쓰고 하면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573. 알겠습니다. 5573. 적어 놓을게요. 우리 상담자 5573님의 전화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집이 아파트가 40층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베 타고 올라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고민 상담 전화의 게시를 이렇게 이분이 하셨는데, 또 보시면서도, 어우, 상담도 잘하고 아주 뭐 괜찮네, 합리적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또 제가 오프닝 컨텐츠 할 때, 토크 할 때, 예, 또 잔잔바리로 같이 갈수 있는, 또 그게 생길 것 같습니다. 만두가 왔습니다. 랄프야, 그 고민 상담하는 거 내용으로 그저 그거 다 잘라갖고 이렇게 해, 알았지? 아니, 그것도 만들고 풀영상에다 올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려라. 따로 올린다고 했는데. 내용마다 자르라는 거예요? 아니면 고민 상담 통째로 자르라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하나? 형이 이렇게 고민 얘기했는데. 상담의 시작에 그 물꼬를 트인 시점부터 잘라가지고 그렇게 그건 올리고, 당연히 하는 건데. 당연히 하면은 하려고 했어야 하고 그러니까 마세요. 당연히 하는 건데, 형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상단별로 하나하나 잘라서 올리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지. 뭔 상담별로 하나 잘라서 올려. 내가 고민 그래서 상담 한 말하는 거야. 시간 동안 하겠니? 2시간 동안 하겠니? 당연히 하는 건데, 형이 그렇게 말을 꺼내니까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아, 없어. 야, 맞잖아요. 그럼 제가 뭐 이거 통짜배기로 싹다 해가지고 뭐 3시간, 4시간짜리로 올릴까요, 소통을? 예? 드세요. 이제 여러분 좀 얘기 좀 해줘. 얘 이거나 드세요. 좀혼좀 내. 얘내말안 들어요. 드세요. 예. 야, 지금 딱 뜨끈할 때 먹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이어폰. 입씩만 먹자. 우리 만두 하나씩만 먹자. 잠시만 기다려, 아니, 상담. 저는 다 먹을게요. 아야, 형은 그래. 상담하셔야죠. 너는 네. 먹고. 야, 그러면은 만두가 12알에 몇 알이니? 몇개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 6,000원인가 하지 않니? 3,500원이에요, 안에. 아, 이렇게 1인분에 네, 3,500원이야? 3,500원. 진짜 되게 싸네. 3,000. 아니죠. 아니지. 7,000원이죠. 아, 이렇게 7,500원이야. 이렇게 3,000원. 4개. 근데 왕만두에다가, 이거 수제 만두에다가 만들어서 하는 거라서 엄청 맛있긴 해요, 이집 만두가. 예, 기가 막혀요. 젓가락이 있는데 왜 손으로 드시지? 간장도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여드려요. 가까이 딱 해가지고. 요런 만두예요. 아니 내가 조금 밝기 조금 낮춰볼게. 너무 밝아 이제. 너무 밝아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때요? 요런 만두입니다. 요런 만두. 더 수그리면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요런 만두다. 하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만 먹고. 무슨 짓이? 아 이거 내가 먹게 이거는. 예? 이거. 아 이거 나 형 거예요 이거. 이거 내가 먹게. 제 건 따로 있어요. 예. 일용한 양식은 나중에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랄프야, 주방에다 갖다 놓고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거 그냥 데워다 줘, 그냥. 어? 데운다라. 이따가 여기다 넣어줘, 다 식어. 응. 일이 중요하지, 일단.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방제도 내가 바꿔줄게. 아, 나 이거 좀 핫. 세팅 해야지. 야, 여기 있잖아요. 아니, 그 지금 저기 그게 안 되잖아요. 번호가 안 뜨니까. 아, 좀 기다려 봐. 네. 아니, 방제 바꾸고 있는데 이걸 눌러 가지고 하고 있어. 넌 참 애가 존중이 없다. 어? 무슨 소리시죠? 저보고 세팅 안 하면서요. 저. 아, 그러니까 방제 바. 그것도 제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러 주면. 일 고민 당 200개. 최고의 고민 상담가 일 고민 당 200개. 라고 돼 있습니다. 갑시다. 왜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번호를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뒷번호가 5573이었죠? 이어폰 끼겠습니다. 계시죠? 커피 있니? 아니, 커피 다 드셨어요. 어제 많이 남겨주길래 하나면 될 줄 알았어요. 커피 시키죠, 뭐. 더 드실 거면. 아니, 됐어. 이마 라인이 이쁜 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제 외모에. 이마 라인이 차라리 무슨 핑킹가 위로 이렇게 잘라놓은 것 마냥 기형이 대가리가 돼도 얼굴이 잘생기고 싶어요. 그게 최고의 그거지. 뭐 눈이 이쁘고 치열이 고르고 아무 짝에 쓸모 없습니다. 조화가 좋아야죠.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자, 번호 띄우겠습니다. 띄워져 있어요, 지금. 전화를 안 띄워놨잖아, 지금. 아까 그거 꺼가지고. 꺼놨잖아. 잠시만요. 네, 이제 전화 킬게요. 한번 더 눌러야 돼요. 아, 이제 될 거야? 자,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상담. 예. 1 고민당 200개. 하지만 이 전문직 고민 상담 전문직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5573. 예. 끝번호 5573.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유밀님 예, 팬가입을 200개로 하셨죠. 네. 소리가 작아요? 아, 소리가 좀 작으시다. 예, 좀 소리 좀 키워드릴게요. 확 커졌죠? 소리가 확 커졌습니다. 좋습니다. 죽여버리고요. 근데 전화를 왜 안 하시지? 어, 전화 왔다. 라이프야, 전화 받아야 돼. 허용하고. 맞아, 이거. 아, 맞아. 받아.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 조금 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예, 아무래도 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안 들리실 수 있어서 좀 부탁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200개나 2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뭐 적은 돈은 아닌데, 그 진짜 그 고민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예, 진짜 흔쾌히 쾌척해 주신 점,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본인 소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네, 아, 저는 93년생 서울에 살고 있는 이제, 도유민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도유민이고요. 네, 도윤 씨 93년생이시고요. 네, 네. 네, 그래요. 도윤 씨는 뭐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방송과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방송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네, 네. 같은 업계 종사자네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래요. 근데 뭐 무슨 고민이 있으셔 가지고 전화를 하셨을까요? 제가 일단 먼저 한 8년 차 정도 됐습니다. 아, 오래됐네요. 네, 콧박입니다. 네. 근데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을 한 지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됐어요. 트위치요? 네, 네. 트위치는 근데 거기는 사라졌잖아요. 그쵸. 사라지고, 네. 이제, 아프리카와 이제 동시송출을 진행 중인데, 네. 적응을 못했습니다. 좀 성격이, 코트님 같은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외톨이 느낌? 아, 네. 저랑 엮으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왜냐면은 콧박이라고 했다면. 네네. 보세요. 저는 진짜 솔방을 오래 해왔고, 어떻게 네네. 보면 지금 인터넷 방송에 대한 어떤 솔방에 대한 기조와. 아, 그쵸. 예, 그런 모든 걸 닦아놓은 사람입니다. 제가 저를 띄워치는 네. 게 아니라, 모든 어떤 그 솔방의 어떤 방송의 형식과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컨텐츠적인 그런 것들을 사실 제가 거의 다 구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리스펙합니다. 그죠? 근데 네. 뭐 제가 내가 혼자 하는 것도 잘하지만 그래도 시청자들 중에서는 요즘 합방이 대세고 멍크루가 대세고 이럴 때 한번 합방판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좀 해보면 어떨까? 아니야, 코트는 그런 거 잘 못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시청자들의 어떤 조금 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까닭에 뭐 열심히 했어요. 합방도 되게 열심히 하고 활발하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근데 어떻게 너 같은 새끼가 저랑 이게 비교한다는 건 좀 상당히 좀 예. 근데 뭔가 물론 지금의 방송의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 좀 뭔가 본인의 성격과 좀 닮아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요즘에 제 방송의 방송 스타일이 그래요. 일단은 네. 뭐 적응을 잘 못했다 그러는데 뭐 트위치 방송할 땐 적응이 잘 됐나요? 나름 뭐 여기저기 불러서 우정익님이랑도 몇 번 했었고요 방송을. 제가 뭐 이게 사물돈이라는 시스템도 좀 개발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좀 뭔가 이렇게 열정도 좀 많이 있었고 이렇게 방송을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뭐 여기 와서 이제 저희 어떤 방송 스타일과 사실 이제 방송을 하면서 코트님 방송을 거의 자주 봐요. 네네. 방송을 안 했어요. 또 풀 버전을 평소에도 자주 틀어놓고 자주 보고 방송 중에서도 많이 팬이라고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제 방송 스타일이 좀
아무래도 여초 감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초자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방송을 좀 이어나가는데 이게 방송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뭐 합방 위주보다는 솔방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아시다시피 좀 남캠의 어떤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좀 누나 왔어? 뭐 이런 느낌 있죠? 뭔지 아시죠? 뭔지 일도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약간 좀 네네. 얘기가 좀 이제 길어지면서 뭔가 네. 약간 조금 약간 엇나가는 것도 있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이 고민의 뿌리는 트위치에서 했을 때 나름대로 이제 타 스트리머랑 유명 스트리머랑 합방까지 하면서 어떤 성공 가도를 잘 달려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정인이라는 정말 대형 스트리머랑 합방도 하면서 본인 방송 인생의 고점도 찍었었지만 지금은 네네. 굉장히 이제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에 와서 굉장히 네. 적응도 잘 못하고 예전만큼의 뭔가 성과가 안 나와서 그게 고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이제 네네. 본인이 이제 그 목표로 두는 어떤 그런 그 이상향이 있을까요? 방송? 아, 내가 봤을 때 나는 이런 고점을 맞이하고 싶다. 라든지. 예. 사실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방송을 실질적으로 했던 입장이라 코트님을 많이 리스펙을 하거든요. 네. 아니, 좀 이렇게 혼자서 이끌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언변도 있으시고 합방 위주보다는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야 결국에는 그게 좀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그냥 혼자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깡따구는 네, 그렇죠. 있지만 현실이 너무나도 이게 그 이상과 현실 속에서 네네. 예, 이제 좀 갈팡질팡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이렇게 아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뭐 나는 진짜 그 뭐 솔방으로서 뭐 정점을 찍어야겠다라는 어떤 거창한 그런 걸 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네네. 예. 다만 이제 내가 이렇게 굳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방송을 하다 보니까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게 좀 크고 이제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방송 뭐 8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래 하고 정해진 시간대에 키고 그게 진짜 중요해요. 방송은 뭐 일주일에 얼마나 하십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0에서 12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달에? 네네. 그럼 저보다도 방송 시간이 더 많으세요. 일단 그 부분 일단 굉장히 그 합격이고 저는 8월 달에 내가 100시간도 못 채웠었는데 7월 달도 네. 그러고 방송 시간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꽤나 있는 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난 한 달에 100시간 이상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방송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다라고 생각한 나의 또 기준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뭐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 뭐 방송국 들어가가지고 뭐 외모도 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쪽 방송을 이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루 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요. 하루 아침에 절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이게 혼자서 좀 해보고 싶고 혼자서 좀 쭉 나아가고 싶으면은 여기서는 냉정하게 어려워요. 왜냐? 네. 시작점이 저랑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15년 차에 들어가고 워낙에나 그냥 솔방이 디폴트 값이 되었던 시대 때부터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관성적으로 이제 방송을 나를 찾는 사람들이 이만큼 생긴 거지 지금 네네. 당장 나를 찾는 사람들이 이만큼 만드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뭐 미리 유명세가 있는 뭐 침착맨님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은 근데 이런 분들도 솔방 하시지만 사실상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이랑 하잖아요. 요즘 방송 트렌드가 다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그러고 예능도 그러고 예? 인터넷 방송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좀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은 내가
뒤져도 그냥 솔로 그냥 혼자 딱 우직하게 앉아갖고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풀어나가고 싶다. 그치만 그거를 봐줄 사람들이 이만큼이 없다. 그러면 일단 전략적 후퇴를 해야 돼요. 그 뭐냐? 결국은 합방이에요. 예, 결국은 합방이야. 이거는 내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쌓아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나를 찾는 사람들이 이만큼이 있는 거지. 이거를 단기간 내에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아프리카라는 플랫폼 특성상 남과 엮이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는 너무나도 지당한 일이라고, 자연도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한 다리 걸치고 자꾸 좀 못 나가는 사람이 잘 나간 사람한테 좀 비빈다고 표현하죠, 그거를. 네. 좀 비벼요. 지금 뭐 논란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거 없고, 사실 뭐 크루제이도 많이 왔었고 SLJ도 많이 왔었는데 이게 그 감성 자체가 제가 지향하는 바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자막부터 시작해서 UI도 많이 바꾸고 사실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코트님이 시작하는 어떤 콘텐츠의 준비성이라든지 뭐 이런 콘텐츠 꾸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좀 영향을 받아서 제 감성대로 나름 방송을 했었는데 이게 또 안 먹히더라고요. 이쪽에서는. 아, 네. 이게 그 일단은 제 방식대로 방송을 하면은 잘 안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혼자서 뭔가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제일 잘 되시는 분들 슈카월드라는 분이 있어요. 아, 네, 알고 있어요. 예, 그분은 이제 뭐 어떤 세상의 흐름, 정세, 그런 통찰 이런 것들이 있고 정보를 전달해 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그분의 배경은 메신저라 그러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메신저인데 그 메신저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네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쭉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뭐랄까 미리 유명세가 없는 상황에서 판을 계속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방송이 잘 되기가 매우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뭐 여자 시청자가 많다면서요. 예. 네, 여자 시청자 많이 나왔는데 비율이 여자 시청자들이 좀 많고 뭔가 네, 좀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조금 이제 외모가 좀 괜찮다. 키도 크네.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런 좀 알파적인 것도 나의 방송에 잘 녹여서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네네. 편법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역캠들이 편법을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가꾸고 자기 뭐 외모도 튜닝하고 뭐 진짜 몸매가 거의 뭐 진짜 뭐 그 뭐랄까 성상품화 하듯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들의 어떤 그 남성 호르몬을 자극시켜갖고 테스토스테론을 자극시켜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행위 그런 것들이 썸네일에 나오면서 단기간에 쭉 흡입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그런 색안경을 끼고 봤지만 사실 그것도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명세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것도 많고 요즘은 막 정말 경계가 허물어졌잖아요. 노빠고 탁재훈 같은 데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얘기가 조금 이제 다른 데로 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게 또 뭔지도 봐야 돼요. 남이 잘하는 거를 보고 내가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배움의 어떤 가치를 있다고 느끼지만 내가 잘하는 건 또 뭔지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잘 생각을 해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다라고 단순하게 이 사람의 방송이 형식대로 간다는 거는 사실상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아류고 뭐 좋게 얘기한다면은 어떤 뭐 하나의 또 이렇게 방송 방식일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는 지금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러브콜도 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오지 않아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예, 고민하고 이런 인방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렇게 여기저기서 불러준다라는 거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뭔가 이렇게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그런 경험을 좀 쌓아봐요. 남이랑 엮이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도 좀 쌓으면서 다만 네.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 뭐 실언을 할 수도 있고 뭐 좀 나락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단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다 쌓아보고 나서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사실 제가 진짜 여기 뭐 이렇게 뭐 저희 홍보 목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정말 고민이 됐기도 했고 방송 보다가 좀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좀 한 건데 네네네 네 알겠네요. 아 그래요. 네, 그 네. 200개를 쏠만하지 않나요? 그거는 좀 아니다. 네 뭐 이렇게 확 저한테 와닿는 건 조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 또 있는데. 현실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네. 그치, 아,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따뜻함보다는 그 코트님 성격이 좀 김구라 같은 어떤 그런 바이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냉소적으로 딱 보고 평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 딱 이것만 얘기할게요. 말 잘하는 거 별로 도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김구라 아저씨도 진짜 TV에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정말 날라다니고 좀 방송국 내에서 입지가 훌륭한 예능인이고 MC고 입담꾼이지만 네. 유튜브 와서 보세요.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네.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아. 예,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하고 어휘가 좋은 거는 방송에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아, 차라리 좀 너무 이렇게 네. 된다 생각해요. 너무 솔직히 방송적으로 말 너무 잘하신다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공감을 이끌어내는 건 있겠지만 네네. 사실 인방이 잘 되려면 좀 뭔가 좀 결함이 좀 있어야 돼. 사람이 물렁물렁하고 아, 좀 타격감도 좋고 자꾸 간섭하고 네네. 싶게 만들고 멍청하고 자기 앞가림 잘 못하고 모질하고 아. 좀 뭔가 그런 좀 이렇게 굉장히 아, 좀 예, 다루기 쉽고 그니까 제가 이제 뭐 멍청하다는 건 아니지만 예능인 김종민님이나 이런 아, 네, 타격감도 네, 좋고 누구에게 호불호가 없을 만한 그런 캐릭터가 가장 사실 좋죠. 예. 이게 하다 보면 방송에서 채팅을 치다 보면 그런 멍청함을 이제 약간 좀 무시를 넘어서 이제 슬슬 긁는 느낌 있잖아요. 예. 채팅이 쓰이다 점점 세져버리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 성격이나 제가 가진 어떤 이미지가 사실은 이렇게 여성분들이 좀 봐줄 것 같은 이미지고 그런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성격 자체도 그렇고 이게 수위가 너무 세고 남성분들이 하는 어떤 채팅 수위가 너무 세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이제 보는 사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센 것 같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가지지 네네. 못한 것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187의 아, 큰 네. 키를 가지고 있고 여자 시청자들이 자꾸 찾는다는 거는 그만큼 외적으로 끌린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게 본인에게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라 라는 아, 얘기입니다. 네네. 알겠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아,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승장구 하시길 네.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18분 동안에 어떤 그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이런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본인이 이제 다시 보기로 다시 보면서, 예, 좀 느껴야 돼. 그런 좀 그 상담을 좀 해드렸고요. 아 175야? 채팅창에 187이라 그러더만. 그거 보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넘어가요. 넘어가. 아니 이 정도면 해자 아닙니까? 2만 원 받고. 예. 예. 자, 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 200개를 쏘시고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뒷번호 네 자리 받고 그 번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는 만두를 좀 처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두를 좀 먹을게요. 데워올게요. 만두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간지러. 어, 따뜻해요, 아직. 어, 그래, 갖고 와. 간장을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대부분은 수분 날아가니까. 근데 단 한 명으로 끝이는 게 조금 그렇네요. 마음이 좋질 않습니다. 고민이 없는 걸로 그냥 받아들일게요, 여러분들. 예. 이거 좀 고춧가루 좀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아, 시작 좋았는데 그 이후로 물 밀듯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깔끔하게 접겠습니다. 만두. 예. 방제는 만듭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고민이 없고 행복하다니. 사실 고민이 없는 게 뭐 행복하다 이런 건 아니야. 고민이 없는 삶도 허무해요. 고민이라는 거는 계속 있는 거지. 고민이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생각할 것이, 생각할 거리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거라서. 예. 자, 우리가 너무 고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이제 환기를 시키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입에 게 쏠 새끼가 없어요. 오늘 다들 뭔가 그냥 지갑을 꽉 잠가 놓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갑 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푸딩님 없었으면 오늘 방송 분위기 정말 씹장났을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아, 영도 만두 다 먹고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보여줄게. 영도도 안 나오고 오늘 좀 너무 좀 그래. 영도도 하나밖에 안 나왔어. 이상하게 어저께 오공 미션풍들이 더 잘 터졌다. 그 말도 맞아요. 아, 맛있다. 그 게임 서브노티카. 서브노티카는 내가 이번 주 안에 해드릴게요. 나 양 먹었니? 네, 아까 드셨어요. 방송하고 드시면 됩니다. 아, 근데 뭔가 좀 아쉽다. 뭔가 좀 뜨거운 국물이 좀 있으면 좋겠다. 컵라면 하나 대령하라. 컵라면. 무슨 라면이요? 아까 그거 맛있던데? 아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그런 류의 어떤 실험적인 것이 나왔어. 우육탕. 아, 우육탕은 좀 짜치고 약간 프리미엄 느낌 나는 그런 국물 라면 하나 가온나. 프리미엄 뭐 하면 안 돼?
아, 맛있다. 아, 7,000원이면 살짝 좀 비싸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슈돌 삼둥이 때문에 한때 유행했던 갈비만두는 별로인가요? 슈돌 삼둥이 때문에 한때 유행했던 갈비만두는 별로인가요? 저는 갈비만두 맛인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만두 속은 해물, 새우 그 정도. 예. 그 외에는 김치, 고기, 새우 이거 외에는 이 3대장 제외하고 뭐가 들어가는 거는 잡다한 잡기술에 불과하다. 다 돼지 새끼들인가 오늘 이렇게 먹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지? 예? 이거 내 방송 보는 애들 다 돼지들 아니야 이거? 돼지같이 다들 먹는 얘기 환장하네? 아, 영도 하나 또 나왔습니다. 영도가 10개 채워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 만두를 먹고 트름하면 냄새가 지독한 이유는 부추 때문이에요. 예, 부추 때문입니다. 컵라면이랑 김치만두 이제 네 알이 더 있는데 제가 좀 절제하겠습니다. 지금 이 만두 고기만두 네 알 7,000원짜리 하나 먹으니까 배가 한 65% 찼어요. 그러면은 100%를 채우려면 예, 컵라면 하나 다 먹고 김치만두 네 알까지 먹어야 100%가 찰 것 같은데 조금 절제하면서 너무 배부르면 또 이렇게 또 좀 불쾌감이 생기니까 적당하게 김치만두 딱 두 알 때리고 거기다가 라면 컵라면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나서 후식으로 쇼다리까지 딱 야무지게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다리까지 먹는 거는 그거는 그 너무 과한 거예요. 영풍 4개 감사합니다. 영풍 지금 4개고요 쇼다리가 하나에 1,300원으로 세일을 해갖고 랄프가 26,000원어치 사왔어요. 쇼다리를 20개 너무 비싸요 쇼다리. 근데 1,300원 진짜 개싼 거야. 그쵸, 졸라 세일하는 거야. 원가가 올라 1,800원 1,900원 하잖아. 그럼 김치만두 너 두 알 먹어라. 저 뭐 네 개 네 알 먹었어요. 배부르지? 아니요, 네 알 더 먹어야지. 진짜? 네 알을 먹었는데 네 알을 더 먹는다고? 저는 라면 안 먹으니까. 네 알, 그러면 만두를 얼마에 사온 거야? 만두 4인분. 아, 7,000원 하면은 14,000원. 7,000원에서 14,000원? 28,000원어치 만두를 사온 거야? 네. 미친놈이니? 아니. 미친놈이네, 이거. 예. 네. 아, 근데 또 랄프가 또 제 밑에서 오랫동안 짬밥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만두를 10만원씩 사와도 랄프 배부르면 됐죠. 사람 사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몇만원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이에요. 생각해봐요. 세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어려운 법인 것 같아. 네. 그래서 뭔가 만족스럽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은 이제 어떤 인간의 그 갈등이라든지
불만 뭐 다른 것들 있잖아요. 감정적인 그런 것들. 그라 좀 적당히 하십시오 형님. 아 감사합니다.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만두 몇 알에 거 말이 많으시네. 지랄하고 있네. 네가 누구 사람 부리고 누가 네가 무슨 저 뭐 직원 했는데 그 직원이 아 저 오늘 저 뭐 회식 한번 할게요. 그래 냉산 먹으러 갈 줄 알았는데 졸라 비싼 제주도 흑돈 무슨 삼겹살 1인분에 막 18,000원 21,000원 하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뭐 20 얼마같이 끌고서 먹었어. 그러면 쥐 잡듯이 잡을 거잖아. 어? 그래 안 그래? 거기까지 생각 못했지. 그러니까 까불지 말란 말이야. 그 대적을 하려고 하지 마. 나한테 나를 적으로 둘 생각을 하지 마. 나를 적으로 두면 얼마나 안 좋아. 어? 뒤지게 얻어맞잖아. 응? 너는 채팅이지만 나는 일단 음성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가 이제 게임이 안 돼. 딜교환이 성립이 안 돼. 딜교환이 성립이 절대 안 돼. 거기다 나는 막강한 권력이 있어. 방구석에 막강한 권력. 클릭 딸깍딸깍 두 번이면 너는 내 방송에 사라져. 어? 한 명 그냥 딸깍 해가지고 사라지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적하려고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지 마. 가는 말이 고와야 또 오는 말이 곱고 오는 말이 또 고와야 가는 말이 또 고운 것처럼 서로 선을 지키자. 에? 만두 몇 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 내 씨발 네가 내 만두 하나라도 사줘봤냐? 네가 이 만두 하나라도 보태줘봤냐? 만두에 딸려 나오는 단무지 하나라도 네가 줘봤냐? 안 줬으면 굿은 여물라고 얘기했지. 지퍼 채우라고. 말을 하지 말라니까. 어? 그래 네가 팬가입이라도 돼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놔두는 거지. 팬가입도 안 돼 있는 새끼가 방송에 뭐 씀씀이가 왈가왈부한다? 줘 맞아야지 그거는. 참 별별 모진업과 다 당했지. 7인이다기니 뭐니. 그 계곡에서 씨발 그 계곡에서 그 펜션 주인이 그랬어. 아 저기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매니저를 제외하고 사람이 5명이었어. 5명. 사람이 5명인데 아니 사람 4명이었다. 4명. 아니 5명. 5 맞다. 사람이 5명인데 그 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한 마리면 됐죠. 아이, 한 마리 좀 그렇지. 두 마리 주세요. 그래서 두 마리를 시켰어. 그리고 이제 매니저 2명까지 포함해서 7명이서 그 큰 닭을 두 마리를 따로따로 놓고 먹은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모진 억까를 하더라. 살다 살다 세상에. 그때 느꼈지. 아, 이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이 진짜 개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많구나. 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뭐 그냥 까딱 바보지 됐다가는 그냥 매장 당하겠다. 4인 가족 기준 한 말이야, 그게. 뭐 거기에 아 근데 넘어가 그냥. 그러니까 그게 계곡 놀러 가족 단위로 계곡 놀러 가 보면은 알잖아 뭔 닭인지. 근데 됐어 이제 와서 뭐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해. 됐어 그냥 넘어가. 제가 방송에서 술 먹방을 한다. 그거는 이제 뭐 어디 진짜 경치 좋고 맛있는 그런 맛집 갔을 때 야방에서 먹을 수 있겠네요.
그 외적으로는 술 먹방 안 하죠. 아, 근데 저는 진짜 민어 그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엄청 고소하다던데. 그걸 못 먹어봤는데 민어를 회로는 먹어봤는데 민어 그 부위를 불에 민어의 불에 그걸 먹어보고 싶어. 불에 그게 맛있대. 약간 그 아귀의 간 같은 그런 느낌이래. 버릴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 민어로 이렇게 뭐 매운탕인가 뭐 그렇게 끓이면은 국물이 뽀얗게 올라온대. 그것도 맛있대. 이거 먹고 이제 옷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동안 쌓인 이슈가 진짜 많더라고요. 신박한 것도 있고 열받는 소식도 있고 좀 재밌는 것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못 먹겠다. 랄프야, 이거는 좀 저 못 먹겠다. 두 알 때릴라 두 알 못 먹겠다. 너무 나약해지셨어요. 이거는 고민해 놓을게요. 배불러. 라면을 먹으면 만두 진짜 커요. 그러니까 7,000원이지 내 아래. 여기까지 먹을게요. 못 먹겠다. 와. 아. 면도 아 이게 못 먹겠어. 이렇게 배부르냐? 아. 반도 안 드셨네. 만두가 이거 엄청 적이네. 저거 제가 봤을 때 성인 남자 4개 먹으면 배불러요. 그러니까 만두가 저 괜히 7,000원짜리가 아니구나. 아 못 먹겠다. 배불러다. 아 만두 왜 이렇게 배부르냐, 여러분들? 배불러. 어우 배불러. 쇼다리 하나 가온나. 무슨 소리시죠? 쇼다리 못 참지. 쇼다리를 먹기 위한 전략이었어. 예. 네. 전략적 구태다. 그렇지. 정말 멋있습니다.
왜 자꾸 씨발 남한테 살을 빼라 마라 지랄이야. 응? 응? 그 남한테 자꾸 강요하는 새끼들 보면은 저 패버리고 싶네. 응? 왜 그러는 거야? 냄새가 너무 살인적이에요, 이거. 냄새가 좀 폭력적이네. 어. 이 PC방 이 냄새 나면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구석 나놀동, 방구석 쇼리, 방구석 황철순 같은 좀 뭐 하는 것들이야? 살은 안 빼세요? 뭐 안 하세요? 네 인생 설계나 똑바로 하세요. 에? 뭘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 어? 뭘 그렇게 훈계야? 콧등에 피 찍힌 새끼들이. 그래요. 그런 지적하지 말고 그 저 입가에 묻은 짜장이나 닦고 얘기하세요. 정말 저 못됐네. 왜 저러나 모르겠어. 어, 개 뜨겁다. 마음 독하게 먹고 와. 빼서 다시 알파멜 도하러만 안 돼? 내가 알파였던 적이 있나? 난 알파였던 적이 없는데. 요즘 알파의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 유튜브 강흥부스에서 먹었던 전어회의 복분자 먹방 기억하? 응. 그때 진짜 뭐가 그리 좋았는지. 시청자들이랑 가장 가까웠을 때야. 그때가 유튜브 때가. 그때 그렇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의지할 곳이 없었어. 그 당시에 참 그런 거 보면 참 시청자가 재산이야. 부정할 수 없는 거야 이건. 쇼다리 한 10초 돌린 것 같은데요? 미쉐린 타이어 홍보대사 할 생각은 없니?
누가 좀 씹어주면 좋겠다. 이거를 그러니까 저작 운동이 힘드네. 너무 딱딱하니까. 아, 방송 중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다. 방송 중에 건어물 금지야. 씹는 데 집중하니까 졸라 조용해지네. 방송 중 먹으면 안 되는 거. 닭발. 못뼈 말고. 존나 찝찝거려야 돼. 이러면서 먹어야 되니까 방송 집중이 안 돼. 알파야. 예. 치워버리고 물티슈 하나 얹으라. 젤리 좀. 에사비 젤리 먹어야겠다. 이거 혈당 졸라 오를 것 같다. 이제 건강식품 에사비 젤리. 탄수화물이나 단 거 먹으면 바로 먹어줘야 돼. 혈당 안 올라. 아이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낮춰 좀 막아준다 이런 거지. 약간 효소 같은 거야. 효소 같은 거. 너무 먹기만 해서 그래 방송에서. 자 그러면 이제. 콘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죄송하고요. 오랫동안 끌었던 점 옆에 방제를 좀 바꿔놓고. 예. 내가 화장실 가서 담배 한 대 딱 피고 오면은 바로 할게요, 여러분들. 네.